오, 이거 저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전이 사진, 네, 저이 사진 픽할게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온 허태한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서울에서 온 권현재입니다. 아이스크림. 아, 터키 아이스크림. 물까 말까, 죽까 말까 하면서 너무 해봤거든요. 저한테 장난 안 치시더라고요. 남자한테 안 하는 것 같아요. 배우는 영화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준비했어요? 아름다운 터키 여성 스타 5명. 하잘카야? 하잘카야? 오, 여기 진짜 배우 상이시네요. 눈이 되게 크셔가지고 이목구비도 되게 뚜렷하시고 키가 좀 크실 것 같은데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. 물리식 커피 아니세요? 키가 되게 크게 생기셨어요.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쿨한 성격 있잖아요. 되게 여자분인데 되게 쿨한 성격 약간 그런 분 같이 생겼어요. 시원시원하게 약간 낯가림 이런 것도 없고. 임신하셨어요? 결혼하셨어요? 임신하셨는데도 되게 얼굴은 되게 가름하시고 모델 같아요. 네, 임신 중에서도 관리를 열심히 하셨나봐요. 배우인데 모델 인스타그램 네, 보는 것 같아요. 옷도 되게 화려한 걸 많이 입으셨는데 또 키가 비교시라는 게 안 느껴요. 되게 길쭉길쭉하고 손등이 시원시원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. 비율이 네, 비율도 좋아서 네. 머리 스타일이 얼굴보다 이제 머리가 더 크네요. 80... 되게 동안이시다. 20대 같아요. 눈 색깔이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. 이분은 키가 크시네요. 173이니까 이분은 진짜 키가 크시네요. 오히려 아까 분이 더 큰 느낌이에요. 느낌은 사진만 봤을 때 맞아요. 사진만 봤을 때 약간 전분이 더 클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옥주현 같은 느낌. 뮤지컬 막 이런 것도 하실 네,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. 그럼 진짜 많네요. 오히려 이분이 저는 또 모델 같아요. 눈꼬리도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개성 있게 생기신 것 같아요. 입술도 약간 좀 두툼하시잖아요. 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. 패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션이거든요. 되게 스타일이 되게 좋으세요. 포즈도 되게 잘, 모델 아니에요? 이분? 사진들이 다 화보 같은. 네, 고양이 상이네요, 완전 진짜. 모델 겸 배우. 멋있다.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. 와. 맞아요. 노우상. 고양이. 솔라? 서구화된 솔라?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? 이 사진 좀 약간 태피미? 약간? 되게 제 친구 닮았어요. 되게 닮았어요. 궁금하네. 섹시하고 매력적. 네, 매력적. 약간 태피미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이건 덜이 어떻게 귀시다. 비율이 전체로 되게 좋으시네. 네. 와, 다리 길이가. 운동 열심히 하셨네. 아니, 다리 길이가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스타일. 잘 어울리시네요. 아, 그대로. 진짜 그거... 인형 같다, 인형. 인형 아니야, 진짜? 얼굴이 이만해요. 그 전전분들보다 좀 더 섹시한 느낌이에요. 네, 맞아요. 진짜.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. 약간 분위기가. 저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전 이 사진. 네, 저 이 사진 픽할게요.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. 섹시하면서도 약간 다른 밝은 느낌 넣고 좀 그러잖아요. 통통 튀어다닐 것 같아요. 전소미. 오, 약간 닮았어요. 네. 진짜 약간 닮았다. 그 느낌이 있다, 좀. 키 제일 크신데요? 나이는 26살이시고, 보니까. 모델들이 배우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요. 그 겸업 아니에요, 겸업? 175는 모델 안 해가지고 직무인 거죠. 근데 은근히 약간 일상 사진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. 강아지 진짜 크다. 강아지도 크네요. 다리가. 에이씨, 이만하게. 길쭉길쭉하네요. 오, 사진 진짜 느낌 있다.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사진 느낌 있다, 이분 진짜. 그림 낙서 아니에요? 조카가 그린 것 같은데. 이분 얼굴을 봤을 때는 제일 제 이상형이었고. 근데 한예슬 씨가 있지 않았어요? 한예슬 씨. 한예슬 씨가 유럽과 동양이 약간 섞인 느낌. 아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은근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막 이래요. 약간.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양면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. 이분 외모로 봤을 때 완전 좋았어요. 되게 유쾌하시네. 성격 되게 좋아. 네, 약간 재밌는 분 같아요. 네.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되게 그 좀 특이하신 거 같아요. 4차원신 것 같지 않아요? 네. 보면 또 표정은 또 진지해요. 재밌는 분. 4차원이신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성격이 딱 보이네요. 웃고 계시는 사진 아까 위에 이런 거 되게 보면 매력 있고 되게 약간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되게 재밌고 이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. 애초에 밝은 성격인 것 같아요. 약간 말괄량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거 이거 봐요. 사진도 되게 평범하게 잘 평범하게 잘 안 찍어요. 평범하게 안 찍어요. 이거 봐요. 진짜 귀엽네요. 아, 되게 재밌으신 분이네요. 진지할 때도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. 두 분 중에 고민 중. 세 번째, 네 번째. 고민되네요. 저는 이분 제가 좋아하는 상인 겸하면서 하고 있고. 이분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만나. 쭉 내려주세요. 쭉 내려주세요. 전 이분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약간 좀 되게 그런 스타일 좋아하네.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왜냐면
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약간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, 눈호 강했습니다. 저도 뭐 터키 연예인을 처음 봤으니까 근데 동양미가 어느 정도 섞이면서도 유럽의 매력도 같이 되는 거니 그래서 진짜 눈호 강했네요. 네, 오늘은 터키의 미녀 여배우 다섯 분을 만나봤는데요. 만나본 건 아니고 네, 오늘은 터키의 미녀 여배우 다섯 명의 인스타를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알람님, 마팔 좀 해주세요.